가시면 죽을 예를 들어 지금 누룽지를 드시고 싶다면 누룽지를 이렇게 입으로 씹히면은 씹히지 않게 푹 꼬아가지고 묽게 해서 드세요. 그리고 간장하고만 먹어. 짠 소금이나 이 시간도 네? 눈이 막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소금이나 이런 거 드시지 말고 간장하고 이렇게 드세요. 참기름 쳐가지고. 그래서 한 3일은 죽을 드시면 좋아. 3일이나요? 어, 3일이나? 예. 3일 단식했으니까 3일 이제 첫날 안주야 안녕. 아니 새끼야. 저기요. 신나네. 3일이나? 첫날은 좀 묽은 죽으로 드시고 이튿날은 좀 더 이제 저 덜 묽은 거 드시고 셋째 날은 이제 어 뭐 밥을 질게 해가지고 드시고 그렇게 하는 게.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